자, 수능이감 14강 문단 내 글의 순서 전하기 내신 감잡기 레디 들어가자. 자, 첫 번째 문장 여기서 일단 이 글에서는 이게 인트로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문이고 자 이게 주제문이고 그 밑에 그러니까 제너럴한 이야기라는 얘기지. 이게 제너럴한 그래놓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 주요한 문제 뭐에 있어서 사고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어떤 주요한 문제가 봅니다. 뭐로부터? Having to take exposure rate. 자, 여기서 take into account가 뭐냐 하면 고려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노출률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고 통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큰 문제는 어떤 노출률. 그러니까 여기서 노출률이라고 하면 사고의 노출률 아니겠니? 그 사고 노출률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사고 노출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통계 분석이 정확하지가 않다. 아마 이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그 얘기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예를 들어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B가 1번이야. 자, 가정해봐. 뭘 가정해? 여기는 물론 뭐 대시 생략됐겠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고. 뭐를? 자, 그리고 동사 뒤에 if 나왔으니까 이거는 인지 아닌지지? 남성과 여성들이 다른 사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이것은 a lot less straightforward. 아주 훨씬 덜 단순하다. 자, 뭐하기? 이걸 결정하는 것은 훨씬 덜 단순하다. 이거 비교급이다. 자, 뭐보다? 그것이 처음에 보일지도 모르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좀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단순한 것보다도 훨씬 덜 단순하다니까 무슨 얘기겠어? 복잡하다 이거지. 이걸 결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복잡하다 이렇게 된다. 자, 요거 어휘 잘 체크를 하자. 요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빈칸으로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알겠지? 요거는 일단 빈칸 호불호로서 잘 좀 체크를 하자.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로 가는 거야. 자, 남성들은 더 자주 운전을 합니다. 뭐보다? 여성보다. 그리고 그들은 더 오랜 여행을 합니다. 뭐보다? 그들이 운전할 때. 그러니까 운전할 때 더 오래 운전한다는 거지.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남성들은 또한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지. 그들 자신을 노출시킬 것 같습니다. 어디? 위험에. 해놓고 위험 이렇게 수식이지. 관련된 위험이야. 뭐에 있어서? 운전에 있어서. 언제의 운전. 밤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위험에 그들 자신을 더 노출시킬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 얘기지. 자, 그러면서 그게 위험은 무슨 위험이야? 그 사고의 위험은 돈 없습니다. 언제? 밤에. 뭐보다? 그것이 낮에 위험한 것보다. 그러니까 밤에 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크다 얘기겠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비록 남성과 여성들이 do not differ. 그들이 운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남성들이 더 뭐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에 있어서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뭐 운전 실력이나 운전 뭐 말 그대로 운전 그 자체겠지. 운전 자체에는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남성들이 더 뭐할 것 같다? 사고를 날 것 같습니다. 뭐보다? 여성들보다. 왜? 왜? Because they are more exposed. 그들이 더 노출되기 때문에. 뭐에? 바로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사실 제너럴한 얘기 여기가 사실 주제문이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이렇게 BCA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2차 진술 그러니까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진술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therefore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고 있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얘기가 뭐니? 남성들은 더 노출되었다. 사고율에 왜 노출됐는데? 아니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떻다? 남성이 더 사고를 가질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주제로 돌아오면 뭐냐 하면 사고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문제가 뭐로부터 온다? 바로 노출률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는 이렇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그 노출률을 고려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더 정확한 사고 통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논지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 이 마지막 부분. 이것도 이제 빈칸 후보지. 그들이 더 노출되었다. 사고율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주 좋은 빈칸 후보라고 생각한다. 지금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뭐 순서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굳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우리 연결사 문제, 연결사 문제로 뭐 물론 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therefore, for example 있으니까. 근데 연결사 문제의 난도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 굳이 낸다고 하면 오히려 주제 또는 이제 빈칸으로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자, 수고했다.